하시면 안 되는데? 아,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어. 퇴원이라기보다는 탈출이라고 봐야지. 에? 됐고, 아인소프트 기획개발팀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해.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뭐예요? 열어봐. 너 열심히 해봐. 내가 지켜볼 테니까. 그 가방은 입사 선물. 사진 뭔지. 너 처음 면접 볼 때 그 이력서에 붙어있던 사진. 대표님,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.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. 그래, 기대할게. 아, 대표님, 저 어디로 가요? 에? 몇 팀으로 가요? 응? 아무튼 어? 너 일 제대로 해. 멍청한 짓 하고 일 제대로 못하면 바로 잘릴 줄 알아. 알았어? 네. 짜잔! 기획개발팀! 어? 아, 제가 진짜 뭔가 침침하다 했다. 아니, 일이 너무 내 마음대로 다 된다고 생각이 들었긴 했는데. 혹시나 해서 모를까봐 하는 얘긴데, 우리 회사 기획개발팀은 회사 내에서도 최고의 브레인들만 모인 데스크포스야. 근데 너 거기도 바로 들어가면 낙하산이라고 찍혀. 너 어떻게 내가 너 왕따 당하는 거 지켜보겠니? 그러니까 여기서 인턴십을 거치자. 나는 직장 상사도 없고 동료도 없고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서 그저 그냥 다 나 혼자서. 그럴 리가 있나? 어미 내 팀장이 있는데. 아, 그럼 우리 회사 최고의 브레인 팀장이 있지. 진짜 말씀하시지. 기다려봐. 들어와. 와요? 지금요? 지금? 와요? 어디서? 왜 이렇게 안 들어와? 아, 바로 나야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